가서 이번 일이나 잡은 게 아주 10월 20 며칠 되더라고. 하여튼 어제 또 강의를 갔잖아요. 거기는 이제 걷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또 대장정을 하더만, 대장정을. 그렇게 갖고 그분이 34년 동안 상지대를 근무하셨더만, 상지대 교수인데, 또 이 걷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연구를 하시니까 사람 걷는 것만 봐도 질병을 안 돼요. 걷는 자세만 봐도.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래서 그 치료도 그 걷는 거 갖고 치료를 시키더만. 그래갖고 강의도 되게 재미나게 하시더만. 그렇죠. 강의는 어떤 강의든 간에 보는 사람 없이 그 사람 얘기에 집중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야 강의 잘하는. 그리고 생기기도 사람이 많이 불었나 많이 떨어져서 예 맞아요. 그냥 또 쓸지도 못하고 예 어제도 잔뜩 떨어져서 쫙 전부 쓸었는데 오늘 또 그러네. 만들어 놓은 걸 물릴 정도야. 맞아요. 어제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이쪽은 거의가 난 그래서 어제는 특별한 치료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1년에 한 달씩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스케일링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 하는데 예. 그전에 6만원 하고 7만원 올랐대 지금. 근데 그전에 6만원 할 때는 만 5,6천원 냈어. 치과에 가서 하면 1년에 한 번만이야. 2번 하면은 6만원 다 내야 돼. 그게 7만원 올라서 한 2만원 됐더라고. 2만 몇천원 됐더라고. 어디나 다 돼요. 어디나 치과 가면은 1년에 한 번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 그거는 몰랐네. 그래요. 나는 유관리를 정부에서 하는 그걸로 한번 하고 또 동구청에서 한 번씩 1년에 한번 해주는 게 있어. 무료로. 아 동구청에서? 동구청 보건소에서. 동구청 보건소에서 안 한다고. 예약 날짜 돼서 연락했더니 오지 말래. 안 한대. 그러고 나서는 구청은 안 가봤어. 요새 나는 어쩌나 모르겠고. 별게 다 있었네. 스킬링 어제 지원해주는 걸로 받고 그 다음에 이와 잇몸 사이가 이렇게 뜨면서 패이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비싸봐요. 지금 얼마나 비싸겠냐 그러고 그전에도 여기 처음 이사와서 한 10년 됐겠다 이제 43만원 얼마인가 주고 한 네다섯 군데를 이렇게 손보는 걸 해서 예 오셨어요? 손보는 걸 해서 아니 그 잇몸 때우는 거 그거를 잘하는 데 있으면 나는 좀 가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작했는데 참 의사가 젊기도 하지만 좀 차분하게 말하는 것부터 아주 신뢰감 있게 잘해줘.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요거를 줘서 넘어지면 요거를 걸리면 넘어져 완전 이렇게 멀어도 그냥 지하철 무료로 타니까 운동삼아 시간만 내면 되니까 간다 그러고서는 거기까지 그렇게 다니고 한 10번 다녔을 거예요 작년에. 6개월 동안 그러면서 끝난 거거든. 그래서 어제는 그거 하면서 이렇게 살짝 배우고 하는데 그게 7만원인데 그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고 치과는 보험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 7만 얼마하고 한 2만원 돈 그거 하고 해서 95,100원 결제하고 왔어 어제는. 그리고 이제 하나 떼운 게 있어요. 내가 위인일을 땜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제 물어봤지 상담을. 임플란트를 한 게 거의 내가 모르고 살을 임플란트 했단 것들을 모르고 살을 좀 그냥 편하더라. 그러면 정부에서 두 개는 38만원 할 수 있거든 하나당.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5천과 뭐 70여부터 그거를 나는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실비보험 하는 걸로 썼기 때문에 그걸로 이 일을 드러내고 임플란트를 하면 어떨까 물어봤더니 이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이는
가능하면 제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뿌리가 무슨 문제가 나 같이 이렇게 막 전분에 뿌리가 흘러흘러거렸으니까 안 빼면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 말고는 그냥 충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최대한 빼지 말고. 맞아요. 최고다. 그분이 굉장히 정직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해 줘. 실장도 그러고 의사도 그러고. 나중에 가서 도저히 이가 너무 썩어서 흘렁흘렁거리고 썩으면 막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고 그래서 이 이를 신경이 쓰여서 못 놔둘 정도 될 때 그때 빼는 거지. 그냥 심심하다고 빼는 게 이가 아니다 딱 얘기해.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고서는 그럼 어떤 방법 치료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막 갈아내고서는 씌우는 거 있죠. 그거 씌우고 뭐 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씌우는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네 맞아요. 몇 번을 댕겨야 되고 네, 맞아요. 마취하고 막 붓고 네, 맞아요. 얼음 물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럼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 내 이 상태에서 최고의 관리 요령은 뭐냐 그랬더니 잇몸 관리하는 게 있다고 딱 그래. 근데 그게 한 번에 23,000원에서 25,000원 가격 정도인데 한 번에 다를 못 한대. 그래서 여섯 번을 나눠서 한대 이렇게 위 아래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위 아래 그다음에 중간 위 아래 이렇게 여섯 번에 나눠서 하는 건데 나는 멀리서 오니까 한 30분 정도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멀리서 오니까 세 번에 나눠서 하자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11월 중순경 휴차일 날인가를 내가 일단 화요일을 잡아놓고 10시 반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러는데 11월 말에 행사도 있고 그래서 말쯤 한번 또 보름 뒤에 딱 화요일날 또 잡아놓고 그 다음에 12월 두 주일 후에 한번 잡아놓고 세 번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잇몸 관리한다는 거는 주저앉고 그거를 이렇게 좀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아 그러니까 거기를 마취를 조금 하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음식을 한 2시간 동안 못 먹는 거 그거가 있대요. 이제 치과 질환에 그런 게 많잖아. 치료하면 한 2시간 입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마취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런 불편만 세 번 감사하라 이거지. 그러고서는 잇몸 관리를 하면은 이가 자꾸 내려앉는 거 주저앉고 잇몸하고 이렇게 사이 벌어져서 염증 생기고 이런 거 막 피나고 막 이런 거를 미리 예방한다. 방지를 하는 거야. 예방한다. 그런 방지해 주는 거를 나는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가 그래도 우리 남편은 막 이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들고 이제 한 번 하는데 천 몇백만 원 든 적도 있고 다섯 개 임플란트를 2년 몇 개월 걸려서 하는데 그게 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희는 3천도 넘게 했어요. 예. 그래서 돈이 몇십만 원 들어도 몇만 원이 들어도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면은 크게 문제 생기는 거 그렇죠. 미리 공지하는 거야. 그게 좋잖아.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11월 14일 날 가기로 했으니까. 진짜 미는 선생님 잘해주셔. 그래서 다닙니다. 아파서도 잘하고 친절하고 스케일링을 해보면 좀 아프고 막 신경 쓰이고 이런 데 있잖아. 제일 먼저 내가 스케일링도 다른 별일 없으면 스케일링 해야지 하고 가기도 했지만 어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잇몸 관리 들어가기 전에 스케일링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고 올 지나면 이제 올해는 못하잖아. 내년에 또 한번 할 수 있지. 그거 한번 하면서 그건 서울에서 해주는 건가? 예? 서울에서 해주는 건가? 아니요 전국 다 전국민 다. 근데 우리 다니는 데는 그런 얘기를 안 해? 모르셔서 안 하신 거지 본인이. 본인이 모르셔서 안 하신 거야. 어디나 다 있어요. 전국에 어디 가서든지 치과에서 한 사람당 한 번 할 수 있어. 아, 저는 지금 잇몸을 그거를 좀 이게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잇몸을 좀 처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창이 난 데가 많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숙제예요. 저 한번 따라가 보셔야죠 나중에. 그러면은 그걸 세 차례만 방문해서 멀다고 일부러 그때 발휘를 해주더라고. 일단 한 번. 세 차례만 방문해서 30분이면은 진행하는데 한 2시간 동안 이가 조금 이렇게 마취해서 깨려면 정상으로 되려면 2시간 걸리는데 그건 어디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감사하면 된다고 다 날 잡아놓고 하시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저 한번 같이 따라 운동 삼아서 이렇게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면은
현금 받는 건 돈 많이 안 들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한번 전체적으로 보려고 왔어요. 그러면 그건 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럼 뭐 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들고 뭐 하면 어떻다고 알려줘. 그 자리에서 치료하지 않느냐. 힐링 한번 할 생각하고 가시면 좋지. 7만 원 주고 하려면 아깝잖아요. 그거 나이가 몇 세 이상 된 뒤에부터 혜택이 온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동영상을 보고 일단은 이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루를 그때 제가 힘들어서 하루 살기가 힘들었어요. 7월달 8월달이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완전히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걷기도 힘들고 밥도 못 먹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잘 지내도 저는 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잠자는 게 잠을 잘 때 제가 잠들기가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요새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자요. 들어누면 아예 그렇게까지는 빠르진 않은데 일단은 언제 자는지를 모르게 그냥 자버리고 짧게 자도 깊은 숙면은 되더라고요. 제 양반은 그냥 코를 얼마나 고는지. 아, 그래요? 막 편할 것도 그냥. 그리고 딴 거는 둘째 치고 힘이 생겼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충전을 받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하루 사는데 너끈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하루 살면 되죠. 또 내일 하루 사면 되고요. 너무 그저 양해사는 방전이 많이 됐는데 충전의 계기를 많이 했구만요. 이게 충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저는 바라지도 않고 그거 내가 이 원리를 보니까 이거는 맞아요. 원리가 그냥 잠깐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럼 계속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루에 세 번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최소 단체로 관광 갔나 왜 안 와? 7시 넘었는데. 아, 그러네. 7시 10분 넘었는데. 아, 나올 시작하잖아. 뭘 나올 시작? 아니. 안 나왔어. 시작해. 지금 막 운동을 시작했어야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약을 잡던 걸 뭐 준비하고 이런 건 없지 아직. 없어요, 저는. 약 안 잡대요? 저는 약을 안 먹어요. 그래요? 저는 약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 그거 그냥 제가 항암 먹고 왜 안 잡고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저는. 야.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가로해서 다운됐던 게 이제는 그냥 거의 하루를 그냥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이상 가랄 게 없어요. 충만하게 그냥 살고 부럽습니다. 아. 뭘 부러워요. 지금 매일 그렇게 사시잖아. 이거 안 하셔도 아니 이런 거를 안 했고 몸에 충전 효과가 있는 거 자체를 몰랐고 자유전자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몰랐는데 그 이론이 너무 설득력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것도 없고 이번 기회에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걸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아프지 않았으면 계속 몸이 아팠어요? 지금 7월 8월 제가 아팠잖아요. 7월 8월 엄청 아팠어요. 통증이 오고 막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자빠지고 코로나 뭐 이것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쪽으로 아픈 게 아니라 과로가 되니까 완전히 에너지 소진이 되니까 그렇죠. 완전히 기운이 떨어져 갖고 그래요. 요기를 누가 잡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쫙 빠져요. 그러면은 진땀이 쫙 나고 불안한 생각이 막 들어와. 그걸 해소했구나. 그거 지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내가 평생 해야 되고 이번에 내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래.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해야 된다. 딱 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뭐 편하고 행복하고 그냥 크게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를 자꾸 요구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병이 있고 암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최종의 목표지만 양해사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진이 많아가지고 너무 요양원 유호되시는 분 밥 주는 것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충전이 안 됐는데 거꾸로 이 발바닥에 도는 이 자유전자로부터 충전이 큰 효과를 봤다. 저는 참 큰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그 요양보호사 그거를 네. 교육받으면서도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습 갔을 때 그분들을 쳐다보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실습 갔을 때? 실습 갔을 때 저는 교육받는 건 너무 즐겁게 받았어요. 네. 근데 실습 갔는데 아, 실습했어요? 저희는 실습했어요. 며칠 예, 네. 며칠 했는데 다 부모님들이 다 멀쩡하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거의가 치매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몸을 아프고 그렇지. 있는 사람이니까. 네, 역으로 아, 내가. 아,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이 교육을 실습하면서 네. 괜히 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프면서도 내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갖고 너무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잤어요. 일어나갖고 여보, 여보 암만 해도 치매인가 봐. 누가 아들이? 아들이? 제가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다니까. 여보 암만 해도 치매인가 봐. 내가 몸이 이상한데 하, 너무너무 머리는 정상이야. 네. 그러니까 아이고, 치매. 야 이거 진짜 이거 펴야 돼 이거. 아유 나 핸드폰 아니야 이거 안 보여서. 치매. 어, 치매 분들이 네. 극히 정상이신데 네. 다 치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이번에 했다니까요. 그 뇌세포에 그 흡액질이라는 게 있는데 흡액질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줄어들고 변화하는 게 치매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뇌에 뇌척수이라고 얘기 들으세요. 뇌척수 뇌 주위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돌면서 뇌에 있는 찌꺼기를 배설하는데 그게 이제 배설구가 막히면 바로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 배설구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한국의 박사가 그걸 규명을 했어요. 이게 치매 원인이다 해가지고 평을 타고 그랬는데 여튼 머리를 많이 쓰고 운동을 안 하면 누구나 치매 오게 돼. 아까 나 머리 감고 목욕하고. 그러니까요. 가려면 먼저 내려갈게. 20분이 됐어. 연 사장님한테 이거 잘 마셨다고 아빠 얘기하고 이거 잡수 보셔. 알았어. 오늘 또 하루를 즐겁게 예 다녀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걷는 거는 계속 그냥 해보려고요. 또 해야 되고. 예, 저는 원리를 확실하게 파악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이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약간 단점도 많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계속 뒤지고 책도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예, 그거 자꾸 이게, 나는 여기 녹음해가지고요. 예, 리바인드를 또, 시켜야 예, 되니까. 또 하고. 예. 그러면 자꾸 외워지는 거예요. 예. 이건 아이고. 세타전이 같은 거는 혈액의 그. 그러니까 제가 정도. 코로나 시대에 밖으로 나오질 않았는데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는 아니고 코로나는 전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코로나 기운, 독감 기운 다 목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내 몸이 약하면 이게 몸속으로 들어오고 강하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땅 밟는 게 괜찮아요. 이제 즐겁게 충전 된다는 얘기 듣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했어요. 자유전자 맞아요, 뇌우, 맞아요. 뭐, 그게 네. 이해가 되면은 이걸 네. 할 수 있는 거더라고. 네, 뇌우 뭐 이런 거 봐가지고 아, 땅 속에 운전화가 많구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활성산소가 예, 맞아요. 운전화를 만드는데 예. 이걸 중화시키는 게 그렇죠. 어수시키면 끝인 거야. 네, 그리고 그리고 평전이는 이 그라운드 되는 순간에 다 어수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집에서 전원선에 어슬 있어요, 어슬라인. 예. 그 연결하면 돼요, 저는 집에서. 소켓도 열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은 네. 발꼬락 발톱이 10개가 다 무좀이거든요. 네, 근데 나는 세 발톱이 지금 밀고 나와요. 이 발톱이 지금 밀고 나온다니까. 이봐.
이게 다 심하게 무좀이었거든요. 그거 느껴요, 나오는 게? 예, 예. 꽤 나와요. 그러니까 무좀 나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아, 무좀 많아요. 저는 뜸으로 뚝뚝 있잖아요. 예, 예. 그걸 갖다가 그 발가락 위로 올리면 아래요, 막 아래요. 예. 그러면 싹 없어져요, 다. 저거 식초도 되거든요. 네, 식초도 근데, 되고, 예. 네, 식초도 되는데, 네. 식초에다 정로한 다 갖고, 계속 담그면 저거, 저도 이 손가락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밀고 나오잖아. 지금 20여일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예, 세상.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나와. 야. 이렇게 지금. 치유가 된 거네. 치유가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중이네. 예, 예. 예. 그렇더라고. 저게 진균이 저거 빠지기 힘들어요. 약 갖고는. 그니까, 그래서, 그, 요법이 많은데, 사람마다 틀려. 어떤 거. 예, 맞아요. 사람마다 틀려. 예. 그니까. 뚝뚝, 그, 저, 뚝을 옛날에 좀 해봤거든요. 예, 그걸 하면은, 막 아려. 아리라는 게, 난 그, 뚝 하면서 알아요. 그걸. 야. 근데 그 순간만 지나가면 또, 애원하고. 그리고 이것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고, 예. 내가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냐, 그러면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좋은 땅에서 밟느냐,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예, 영향을 맞는데. 끼치니까, 예. 다른 사람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예. 내 것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예. 다른 사람 걸 내 거와 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고를 해서, 예. 나도 이제, 치유받는 사람들이 경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도 열심히 하고 결국은 그럼,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면 예. 자연은 누구에게 혜택을 예. 줬는데 예. 그 혜택을 골고루 주신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잠자는 자에게 권리가 없던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이,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 다들 죽기 살 40분을 해야 된다고 하죠. 예, 죽기 살기로 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암세포 걸려가지고 암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 조금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정발산도 정발산이 제일 잘 돼 있대요. 예. 여기서는 그 가운데 있어요. 이게 예. 전에 갔을 때는 약했는데 이번에 보강을 힘이 같은 거. 거기 안 가보셨죠? 예. 어제 네. 어젠가 그 용산 가족공원 있죠. 예, 예. 거기를 지금 했더라고요. 그거 대단하세요? 그래서 지금 개장을 어젠가 해서 예. 거기 권영세 의원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더라고. 같이 갔어요? 어? 아니. 누가?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봤어. 아, 유튜브에. 네, 박동찬 거 유튜브에서. 예. 그래서 박동찬 회장님이 그것도 나왔고. 예, 예 나오셔서 인사말 하고. 대통령 안 나왔고. 예, 그래서 그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건강하면 우리 몸 재정도 좋아져요. 아,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을 교육을 다 시켜야 돼. 자기들 바쁘려.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요? 의사들이 이제 병원 병행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도 버려야지만 적당히. 근데 올해 아주 획기적인 효과가 나서. 어떤 게 비타민C가? 비타민C가. 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놀라고 있대. 그래요? 네, 비타민C로 원래 유방암 같은 거 치료를 했거든요. 원래 정맥주사로 다 하는데. 예, 정맥주사로 했는데. 고단위. 예, 예. 근데 이번에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놀라고 있다고. 그래서 전에도 그 비타민에 대한 책이, 좋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게 있는데, 비타민C를 주고 돈을 많이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맹점했는데 뭔가 이제 뭐 찾았구나 이제. 야. 예, 그러신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업돼 계시더라고. 본인 당신 자신이 굉장히 업이 돼 있으신 것 같아서. 노벨상을 탈지도 몰라요 나중에. 아 그분이 지금 저기 예, 세계 예. 의료인 중에 100대에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 이론도 많이 발표했고 그래서 예. 서울대 교수에다가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직 규명이 안 됐지만 비타민C에 대한 한번 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것도 전에보다 굉장히 스피치가 더 아주 강해서 지셨더라고. 주로 교회 그 양반이 많이 나요. 예,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그분은 성경적인 지식도 굉장히 박식해요. 예.
그 장인장모하고 뭐 예. 그 양반을 초대해가지고 많이 통해서 투약도 했고. 혼자만 혼자 하셔야 되네. 혼자 남겨놓고. 여기 그 야자 메뚜도 다 말랐어. 간밤에는.